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 얻고 계시죠? 즐거우시죠?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광고 끝까지 보기 잊지 마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유튜버니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렸습니다. 입문 초보자를 위한 레슨 중간 점검 시간입니다. 지금 사실 이병욱 프로가 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런 레슨 패턴은 디테일함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디테일함이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골퍼분들께서 이병욱은 레슨이 좀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느낌적이고 방법적인 것만 좀 알려주지 디테일하게 어떠한 동작을 해야 하는지 도와주질 않더라. 그래서 좀 어려워. 그래서 제 레슨은 굉장히 호불호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에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나도 디테일한 거를 줄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입문 초보자들에게는 그러한 디테일한 레슨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뷰를 해보면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은 딱 셋업에서부터 쫙 파란색 썸네일로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보신다면 여러분 당장 뭐 학원 안 가셔도 되는 그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백스윙에서부터 알아보죠. 셋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백스윙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자, 왼 어깨가 3분의 1. 3분의 1 들어간다고 그랬죠? 3분의 1. 그 다음에 손이 여기서 회전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회전을 손등이 뒤집어지면서 뒤집으면서 업스윙. 그랬죠? 그다음 다운스윙 시작할 때는 왼발 디뎌. 그 다음에 옆구리 접어. 그 다음에 힙과 손등을, 손등이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손등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은 거니까 제자리로 돌려. 돌려. 그러면 임팩트 순간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이때 중요한 건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임팩트 모션에서 상체는 가급적 어깨선은 타겟 라인하고 맞추고 그 다음에 힙은 최대한 많이 돌아가서 역꼬임 현상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왼손은 어차피 공을 쉽게 칠수 있지만 오른 어깨가 공 위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여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오른 아크레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오른 어깨가 최대한 이쪽으로 온다. 라는 동작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하나하나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백 들고 왼발 옆구리 골반. 이때 너무 많이 돌리면서 크로스핏이 다치니까 왼발 옆구리 골반.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계죠. 임팩트까지. 하나, 둘, 셋, 넷, 손도 같이 다섯. 골반도 돌고. 골반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뒤로 팍 빠지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 손. 손 돌아가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왜? 나중에 손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 어깨가 최대한 공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전 어려워요. 전 어려워요. 자, 다시 또. 야, 이게 구분 동작이 꽤 어려운 연습이었군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스몰 스윙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그래서 계속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왼발 옆구리. 백스윙은 올라간다 치고 왼발 옆구리. 왼발 옆구리 힙. 왼발 옆구리 힙. 왼발 옆구리 힙. 왼발 옆구리 힙손. 왼발 옆구리 힙손. 땀난다. 여기서, 왼발, 백스윙 들고요. 왼발 옆구리 힙손. 이렇게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레슨은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건 저는 알아요. 이 과정으로 공을 절대로 잘 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이걸 컴비네이션 하는 연습법에 대해서 드렸다 뭐 해서 하나 왼발 디디면서 둘 왼발 옆구리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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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습을 여러분께 드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작을 익히는 게 다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바로 트리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트리거, 방아쇠. 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백스윙, 셋업부터 백스윙까지 하면은 릴리스에 피니쉬까지 하면 한 7, 8가지가 컴비네이션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컴비네이션을 모두 다 생각하면서 1.5초에서 2초 내에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리거라는 게 그냥 왼발만 디디거나 가령 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봅니다. 그냥 여기서 왼발만 해볼게요. 가서 백스윙 들고 왼발. 저는 왼발만 디뎠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왼발만 디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옆구리만 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옆구리만. 이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옆구리만 접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옆구리만 접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여기에서 옆구리 접었으니까 이제 골반이죠. 골반만 틀어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골반만 뺀다고 생각해 볼게요. 골반만 뺀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요것만 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정말 다른 데는 뭐 에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냥 저는 손만 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손만 탑에서. 저는 손만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 동작이 많이 과해지니까 좀 어색함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 지금 내가 다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릴리스를 생각하면 릴리스 동작만 한다고 생각하겠다. 나는 이게 들어 뻗어 동작이죠. 그냥 릴리스만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다면 다 공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작을 찍어보면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어디서 멈추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똑같이 찍혀 있어요. 그럼 결국엔 하나하나의 동작이 다 연결됐고 그 동작이 몸에 맞게끔 맞춰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트리거만 띵띵띵 튕겨주면 얼마든지 쉽게 여러분의 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음 시간에 제가 릴리스에 대해서 드릴 건데 릴리스로 가기 전에 중간 점검 포인트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드린 레슨이니까 꼭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너무 많이 왔어. 나 힘들어 죽겠어. 이거 어떻게 다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골프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지금까지 셋업에서 그 백스윙 탑 그리고 임팩트 순간까지의 중간 점검을 했고 연습 방법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중간에 숨 한번 고르고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갑시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